네, 이곳은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입니다.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 수영장에서 나오면 이와 같은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면 해변입니다. 자, 여기 해변 이름은 꼬꽝 파블릭 비치라고 합니다. 꼬꽝, 꼬 하면 섬인데요. 꽝섬 비치. 자, 꼬꽝 비치. 자, 이 비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근에 마을이 없다 보니까, 상가도 없고 마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해변이고요. 자, 아침이나 낮에 이 해변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자, 모래의 질은 아주 곱습니다. 그래서 해변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나무 아래 피시타월 깔고 누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약도 있고요. 까타마란이라는 요트도 있습니다. 보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수영장에 프론트 데스크로 가가지고 직원들에게 요청하면은 비치에서 카약도 즐길 수 있고 보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타마란이라는 작은 소형 요트를 즐길 수 있죠. 자, 이곳은 물이 맑아가지고요. 수영하기 좋고요. 여기 앞에는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우측은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의 수영장입니다. 가까운 곳엔 선착장이 있죠. 그래서 이 선착장을 이용하는 롱테일 보트들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꺼헝으로 가는 투어 보트를 여기서 탈수 있습니다. 자, 꺼헝, 홍섬, 스노클링을 원하면은 프론트 데스크 와가지고 요청하면은 프라이빗한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바스 이전에 왔을 때는 1인당 거의 2,000바트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좀 올라왔고 한 2,500바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 앞에 해변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해양 스포츠샵입니다. 자, 보드가 있고요, 카약이 있고, 그리고 까타마란 요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비치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에 누워서 바다 즐길 수 있죠. 위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 앞에 해변입니다. 자, 해변 모래 아주 좋고요.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한 4~50m 들어가도 가슴 높이가 안 됩니다. 대략 허리 높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는 주변에 마을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없고요. 그래서 청정 지역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해변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해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해변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50m 들어가도 허리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과 같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고요. 자, 소피텔 포키트라 크라비 리조트와 해변 사이에는 2차선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면 이와 같은 해변이 나옵니다.
자, 이 해변에서 카약이나 보드 그리고 까타마란 요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낚시 좋아하면은 낚싯대 하나 가지고 오시면 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인근에 산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보면은 산호가 부서진 게 많이 해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맑은 것이겠죠? 물이 막 맑은 곳입니다. 자, 낚시하는 태국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해변 끝에 가면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대략 지금 눈으로 지금 대충 어림짐작하면은 리조트 해변에서 대략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끝자락에는 멋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기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10월 하순. 10월 지금 오늘이 제가 좀 날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바다의 모습이고요. 우기지만 비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건기나 다를 바 없는 멋진 날씨입니다. 물이 매우 맑죠? 지금 50m 정도 짓고 안으로 들어간 현지인이 보이는데요. 허리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태국인들이 키가 작은데도 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굉장히 얕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소피텔 포키트라 끄라비 리조트 앞에 해변을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해변 끝에가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로컬 상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식당, 로컬 식당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 리조트 주변 상가란 제목으로 촬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텔 포키트라 끄라비 리조트 주변 상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태초가 만든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은 소피텔 포키트라 끄라비 리조트 앞에 해변 환경을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 해변은 소피텔 포키트라 끄라비 리조트 수영장에서 해안가 도로 하나 건너면 만날 수 있는 해변입니다. 여기를 예전에 끌록모항 비치라고 많이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끌록모항 비치라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꺼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꺼꽝 비치. 근데 원래 이쪽 지역은 끌록모항 비치라고 했는데 끌록모항 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촬영 마치겠습니다.